가장 치열하다는 입시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갈채가 쏟아집니다. 전국에서 상위 0.5% 이내에 들어야 입학이 가능한 대한민국 의대. 갈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지다 보니 때아닌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해외 의대에 특화된 유학원들이 바로 그곳인데요. 하지만 세인조지 국제의대는 한국 의사 포함해서 미국, 영국, 캐나다 의사, 그리고 뭐 그라나다에서도 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권입니다. 그런가 하면 몽골 의대에서는 부총장까지 직접 내한해 학교를 홍보합니다. We have very ambitious vision to become one of the top 100 medical universities in Asia Pacific region. 해외 의대와 손잡고 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유학원들. 그들의 입에서 생각지 못한 나라 이름들이 나옵니다.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폴란드 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1년에 한 160번이에요. 무료백으로 오시면 비용이 일단은 절반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유급 없이. 일등급 인정이 일파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좀 점수가 좋거나 그럴 때 선생님 볼 살짝 찔러 주시면 찔러 드리면. 몽골에 이마트라는 동네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이미 가까워. 현재 졸업생 의사로 활동하시는 국가가 약 20여 개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에서 전투해놓고 미국 명예가 있어요. 미국 명예. 내가 학교의 총장이면 내가 학장이면 부탁을 해야 돼. 국내 의대 열풍이 낳은 또 하나의 의대 열풍. 의사가 되기 위해 해외로 떠난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